네,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로 이시죠. 그리고 이제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원조 개통령 이렇게 지금 뭐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 이웅종 씨를 오늘 모시게 돼서 대단히 뜻이 깊습니다. 천만이 넘는 반려동물 인구들한테 올바른 반려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 당도 신경 써서 정착시키는데 한 몫을 할 생각입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딸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집에 이제 제 집에 고양이 이름은 코코라고 이름 부르는데, 그래서 맨날 코코하고 지금 뭐 옥신각신하기도 하고, 근데 다행히 순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말썽은 안 부리는 상황이고, 그렇게 지금 저도 지금 반려동물 뭐 이렇게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패티캣이 많이 올바르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런 점을 위해서도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앞으로도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화도 앞으로도 좀 키워나가겠습니다. 어쨌든 이 우리 당의 공약개발특위 중에서 반려동물 정책 이쪽을 이제 반려동물 정책을 개발하는 반려동물 정책 개발단장으로 이웅종 씨를 모셨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웅종 단장님으로부터 얘기 많이 듣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당이 어떻게 정책을 잡아야 될지 도움 말을 많이 들으면서 이 반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와주신 이웅종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.